그 외부 지원 나오는 거 정보 빨리빨리 주시고 와야겠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수동태 해봅시다. 태는 두 개가 있어. 문동태. 능동태라는 건 직접 하는 거 맞죠? 쉽게 얘기하면 태는 동사랑 관련돼.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직접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능동태. 근데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방해, 행동을 방해. 그러면 이런 걸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태는 동사의 의미야. 맞죠? 두 개가 있어. 능동태와 수동태. 그리고 상습적으로 숙제 중에 스프링 노트에 선생님이 문법 정리해 준 거 세 번 써오기를 상습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찔린 사람 있죠? 전 저도 안 받으려요. 응? 악랄하게 끝을 보여주겠어요. 내 안에는 난 다중이거든?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이 악마를 꺼내느냐 천사를 꺼내느냐는 니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니네가 악마를 꺼내게끔 만들면 악마가 나오는 거고, 맞죠? 천사가 나오게끔 하면 천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해보세요. 숙제 숙제 노트를 안 갖고 왔어? 숙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안 갖고 왔어? 노트에 썼는데 안 갖고 왔어요? 안 하는 거야. 노트를 수업 끝나고 집어서 가지고 오세요. 다 해보세요. 필기한 게 없는데요, 끝님. 네, 필기하지 말아야 되니?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동태 기본 개념, 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직접 하느냐, 당하느냐. 그죠? 직접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외워, 동사를. 맞지? 네, 그래서 당하는 것만, 수동태만 비동사 다음에 PP를 수동태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PP라는 건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거죠. 그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PP는 뭐냐? 두 가지가 중요해. PP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뭐다? 분사가 형용사. 이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뭐다? 수동의 의미가 있다.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런 뜻이 아니. 수동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태라는 건 동사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여기 앞에 뭘 붙이는 거야? 비동사를 붙여야 수동이 아니고 수동태가 되는 거야. 태, 동사가 되는 거야. 비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수동태 뭐니? PPO라는 말이 안 나와. 맞냐? 그지? 얘들한테 수동태가 뭐야? 그러면 PPO라고 얘기를 해. 그럼 수동태가 아니냐? 수동이잖아. 태는 동사니까. 비가 꼭 들어가야 돼. 말이 BPP. 수동태의 형태는 BPP. 그리고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수동태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BPP, 두 번째 중요한 거,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 상태, 즉 능동태, 문장을, 능동태라는 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직접 하는 문장을, 목적어를 주어로 써야 되죠. 맞냐? 그렇기 때문에 꼭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가 될 수 있어. 그죠?
그 얘기는 얘가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뭐라고 해? 타동사라고 하죠. 맞니? 타동사만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중요해. 자동차. 자동차는 타동사와 반대의 말이거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수동태가 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게 엄청 중요해.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주어가 돼. 두 번째 포인트는 자동차는 수동태 문장을 못 만든다. 수동태로 쓸 수 없다. 오케이. 이거를 미래가 중학교 시험은 그냥 어영부영 시험부터 나올 수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한 8, 90점대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면 40점대가 나와. 똑같이 100점 만점에 40점대가 나오는 이유는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는 잘 본다? 근데 이걸 합쳐놓으면 몰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위주로 포인트로 나오는 걸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관점. 수동태는 이렇게 생긴 거는 첫 번째 얘를 목적으로 주어 이거에 설명을 하지 않고 니네는 포인트를 수동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PP는 형용사. 두 번째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 결론은 맞죠? 왜? 얘는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만 가능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어. 그죠? 이게 다 쉬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글이 있어. 글. 시험 범위가 요번에 수능이 중상고 1 시험을 했는데 이 글을 모의고사 14개 올림포스 10몇 개지? 12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26개야, 글이. 이 26개가 다 쉬운 범위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글이 있잖아. 글 중에 어떤 데 밑줄을 봐서 야, 지금 여기 5개 중에 뭐 없고 틀린 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 거의 다 틀려. 개념을 똑바로 안 잡고. 얘는 과거부사고, 얘는 동명사고, 얘는 수동태고, 얘는 복수인데 단수인지, 이거는 동사 스위치고, 이걸 한 번은 뭐하러 차? 그럼 할 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로 현재 이론을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고 있어야 니네가 그거를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고등부 수업으로 전환을 할 거잖아. 고등부 수업을 해줄 때 내가 수업을 다 받아서 치면 다른 선생님 할지 모르겠지만 받아 치면 그게 이해가 돼서 그 문제 빨리 적용할 수 있어. 이해 자체가 안 돼. 문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내가 고등학교의 시험 위주로 나오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주고 니네는 집에 가서 복습으로 꼭 그거를 써보고 복습을 하고. 알겠니? 숙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숙제를 내준 게 아니고 말이 됐어요? 이제 넘길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는 사라져. 갑자기. 다른 문장에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네, 맞다. 소원. 오, 두 명? 오케이. 틀렸다. 소원.
4명, 얘랑은 6명. 얘랑은 틀렸다? 네. 그럼 얘랑 왜 틀렸어? 오케이. 재훈이 왜 틀렸어? 네.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주어로 간 게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태잖아. 이런 걸 바로 개똥 같은 소리라고. 전문용 성지 이게 왜 틀렸죠? 에? 아, 워서 틀렸어요? 왜요? 아, 워서 기분이 나빠? 이지를 써야 돼? 해지를 써야 돼요? 범중이는? 해석상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 해석?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뭐가 이상한데? 갑자기 나타났다. 아! 오케이. 그럼 갑자기 나타났다.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치과가 이상하죠? 네? 형은? 형은? 해성이 뭐가 이상해? 얘가 잘못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수동태. 그러면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틀렸어요. 왜? 자동사가 수동태가 안 돼요. 까리. 자동사가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1형식, 2형식. 어, 자동사. 됐니?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번 볼게요. B. 수동태를 쓰는 경우 얘는 이해만 해볼게. 자, 이런 경우가 있어. 공식적인 자리야, 이해. 뭐 예를 들어 G7이야. 7개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G7. 난 G가 굉장히 대단한 뜻인 숫자 같아. 9국이더라. 그룹. 그래서 저기 일본도 왔고 한국도 왔고 여기 뭐 영국도 왔고 7개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그럼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핸드폰 켜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니네는 핸드폰 켜놓으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근데 얘네가 되게 높은 애들이잖아.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쓰냐? 핸드폰은 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내용은 똑같잖아. 니네는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핸드폰은 꺼주신 상태로 주셔야 됩니다. 이거랑 내용은 똑같죠. 근데 목적 주어를 뭘로 쓰는 거야? 니네로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쓰는 거야. 그럼 수동태로 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완곡하게 쓸 수 있죠. 둘러서 하면 안 돼! 이거 하시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런 경우도 수동태를 써요. 말이. 그리고 어떤 경우냐? 모나리자가 예를 들어 도둑맞았어. 훔쳐갔는 누군지 몰라. 몰라. 아니면 잡았겠지. 그죠? 훔쳐갔어. 그러면 뭔가 훔쳐간 놈 써야 되는 훔쳐간 놈이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 모나리자가 도둑맞았다.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 수동태였습니다. 그리고 때린 놈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은 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는 선생님한테 처음 맞았다.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오래 안 돼. 수동태를 써야 되지. 됐어? 오케이. 그럼 됐고 얘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겁나 중요해. 이게. 봐라. 여기 밑에 나오는 거. 그냥 한번 기본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를 어딘가에 정리를 해놨을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볼게요. 수동태 못 쓰는 애들. 이해됐지? 왜 수동태 못 쓰는지 자동사가. 오케이. 어떤 게 있냐 이거야. appear, happen, belong, become, fit, have. 얘를 왜 못 쓰지? 얘를 왜 못 쓰냐고? 타본 건데.
동작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hold back, reach, reach and hold shoot 수동태로 쓰이잖아. 자, 리젠블도 무를 담다라는 뜻인데 한번 수동태로 써볼게요. 선생님 목소리 많이 듣거든. 엄마 퍼지겠네? 목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의지 않고 나를 담다. My mother, 엄마를. 이거는 목적으로 왔죠? 내가 타목타니까 타목타니까 이렇게 목적으로 왔어. 담다. 그지?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이거를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호야 해봐요. 수동태 에? 수동태 만들어보라고요. 해보라고. 우리가 알고는 공식대로 해보라고요.
점 수동태에서 주의해야 될 거 진행형 수동태와 완료형 수동태 have나 has나 had나 will have 다음에 been, been, been 두 개는 처음 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투비 투비. 투부정사의 수동. 네 번째. 동명사의 수동. 비잉 투비. 다섯 번째. 조동사 수동태. 조동사 비비비. 조동사 예상사 동사는 비 투비야. 그죠? 그다음 여섯 번째. 긍정 명령문의 수동태를 항상 내줄 수 있어. 뭐 해라! 이거를. 수동태를 어떻게 쓰냐? let, 목적어, your, pp. 이거 중요해. 여기서는 bpp, pp를 쓸 수 없어요. let은 꼭 bpp를 써야 돼. be를 써줘야 돼. let, 사용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럼 be를 쓰는 거 항상. be는 변하지 않고 원형으로. 항상 똑같이. 그 다음, 부정 명령문. 7번. 규정 명령문의 수동태는 똑같죠? let, 목적, bpp 앞에 don't를 붙이면 돼. 그래서 수동태의 중요 형태 첫 번째 진행형 수동태, 두 번째 완료형 수동태, 수동태 세 번째 투부정사 수동태. 투부정사 수동태도 이렇게 되잖아. to 플러스 동사원형과 bpp가 합쳐지니까 결론적으로 to bpp가 돼요. 맞죠? 그리고 일곱 가지 형태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해놔야 2학기 때 빨리빨리 써볼 수 있어. 일곱 가지 이번에도 다 있죠? 뭐 있죠? 두 개가 없어요. 두 개가 없어요? 두 개만 써. 3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중요 포인트가 이거야. A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하는 거 그냥 쭉 좀 들어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어. 문장이 people say 뭐라고 말하냐면 걔는 착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대. 그치? 얘도 people이 주어고 say가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죠. 그지?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특이점이 목적어가 단어가 아니고 대절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죠? 오케이. 그럼 볼게. 대절을 뭘로? 주어로 빼면 수동태죠. 그지? 얘를 주어로 빼.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That he is kind. 맞아요? 금마가 친절하다는 것. 맞죠? 쓴. 난 동사를 뭘로 쓰게 됐지? 비동사 다음에 PP로 써야 수동태니까. 그지? say. 현재 시제죠. 근데 주어가 문장이래?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 되지. 그 뭐야? is. 맞니? say의 PP, said. 맞죠? 그리고 by people. 하는
근데 일반 사람들이니까 이 by people 몰라줘서 생략할 수 있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어. 맞냐? 여기까지 왔니? 왔어? 어, 예이. 어! 그래서 손태 너무 잘 바꿨는데 손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 대가리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맞죠? 영어를 대가리 큰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어! 얘를 뭘로 바꾸냐? 잇 봐주고 맞냐? 그 다음에 동사 is sad 뒤에 진주어를 쓰는 거야. That is kind. 얘는 가져오니까 뜻이 없죠? 그래서 그가 친절하다라는 게 많으신다. 맞냐? 자, 그럼 여기까지 왔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니네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려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세 단계를. 더 짧게 쓰는 거야. 이 짧게 쓰는 이유는 얘가 가짜잖아. 그럼 얘가 100절이 진짜인데 진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주어를 누굴 쓰냐? 100절 안에 주어를 쓰는 거야. He. 금마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사를 똑같이 써, 얘는. He is sad. 그리고 여기 남은 걸 쓰려고 봤더니 100절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가 기본 구조인데 주어가 앞으로 갔잖아. 그럼 얘 구멍이 났죠. 그럼 얘 삐꾸죠. 그러니까 대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대절이 안 돼.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뭘로 쓰냐? 투 정사로 쓰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로 쓰는 거야. 투 플러스 공사원이야. 투 해브 피피. 둘 중에 하나 써. 차이는 시제가 똑같아. 즉 요 시제와 대절의 시제가 똑같아. 그럼 투 플러스 동사원을 쓰고 동사와 대절의 동사가 시제가 달라. 그럼 to have pp를 쓰는 거야. 맞냐? 단순하게 생겼죠? 똑같아. 단순한 걸 써. 시제가 달라. 복잡한 걸 써. 그럼 얘가 시제가 어때요? 동사도 is고 대절에도 is. 시제가 똑같지. 그럼 여기다 뭘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to is 이렇게 쓰는 놈이 있더라? 와. 돌아버린다. to is. 어? 나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to is랑 for he, for she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얘 뭐 써야 돼요? to be 나 남는 거야 kind 여기까지 필기 좀 해볼까? 제일 중요한 거 3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여기에 지금 글로 다 써놨어. 시제가 시제 주절과 두 개가 똑같으면 단순한 놈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시제가 다르면 완료 부정사 to have pp를 쓴다. 시제가 똑같으면 to 부정사 원형. 시제가 달라 to.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 서술형. 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
정답을 제시해. 안 됐어? 맞지 않아? 최신과는 팀플라는 도장 같이 만들고 그거 하는데 옆에서 나한테 열심히 하는 거 필기가 다 끝났을 거 생각하고 다음 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B 두 번째는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면 성가신 거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성가신 거 해볼게요. 동사 두라는 건 동사 한 단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 요거 예. 자, 요런 거. 그지? 그러면 얘가 주어, 투쿠케어 로고가 동사, 허리 목적어죠. 얘가 요렇게 세 단어가 한 덩어리 동사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 됐어? 그러면 얘 이제 수동태 해볼게. 그럼 목적어 주어로 오죠? 그럼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와, 또 이걸 헐 이렇게 쓴다. 시 써야 되죠? 헐을 쓴다니까? 없는 것 같지? 이런, 설마요? 이런 것 같지? 쓴다니까, 이렇게? 시, 주어 자니까 주격. 동사는? 동사는 비꾸라서 삐삐인데, 얘가 지금 동사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고. 주어가 쉬야. 뭘 써야 돼? was. 그 다음에 예. taken. 어디까지 써야 돼? care. 그 다음에 of. 까지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여기까지가 다 뭐야? 여기까지가 다? 동사다. 그리고 by him. 이렇게 써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잖아. 근데 이거 왜 시험에 나와? 선생님, of도 쓰고, by도 쓰고, 이상한데요? 이러면 시험에 나와. 이까지 다 동사야. 그냥 다 써줘야 돼. 오브를 빼. 시험에서는 오브를 빼. 틀려. 니네 팔 하나 잘라. 인간이야? 네. 장애가 있는 거잖아. 디셀고 그러잖아. 장애가 없겠어라고. 완전체로. 말해.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다 아는다 너. 어? 부덕부버 지수하다 이런 거. 어? 속으로 막 외웠던 거. 가해. 예. 선생님, 저한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시험이라고 얘기, 현재 시험 본다고 얘기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형태. 수동태 안 되는 거. 일곱 개. 수동태 안 되는 거. 수동태 형태 일곱 개. 시제. 그 나머지 문제. 안 되는 거. 수동태. 그 다음에 사용식 수동태 해볼게요. 사용식 수동태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사용식은 어떻게 생기는 애가 사용식이죠? 구어. 그 다음. 이제 반목 뒷목이죠. 얘를 하나 들어볼까? 쉬운 걸로. 금방아 줬어요 나한테. 책 한 권 줬어. 요게 사용식 맞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뭐야? 다른 목적, 얘를 뒤져보죠. 맞죠? 그러면 목적은 두 개니까 수동태가 두 개. 맞아요? 별이 다섯 개. 형태 두 개. 그러면 얘, 1번 얘를 볼게요. 얘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태? I. 그 다음. was. given. 근데 뭐가 남아? do 남죠? do 남았어? book. 그 다음. I him.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얘를 볼게요. 두 번째. 해보자. 그 다음. 얘, a book. 그 다음. was given. 그 다음에 누가 남아? me 남죠? me. 한정 목적어. 맞아? 난 그거 쓰고. 그 다음. I him. 자, 여기에서 왜 얘가 별표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만들 때, 여기에 꼭 뭘 써줘야 된다? 전체 말을 써야 돼.
전치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전치사를 뭘 써야 되냐? To, for, over. 어디서 많이 듣던 거지. 사용식을 3인칭으로 바꿨을 때 쓰는 거랑 똑같은 거. 동사에 따라서 to를 쓸 때가 있고, for를 쓸 때가 있고, over를 쓰는 애가 있고. 얘는 MBC 꼴 두고, 얘는 ask, inquire, require 이러고 나머지는 게 있고. 맞죠? 그래서 얘가 뭐야? 동사 기분이니까 뭘 써야 돼? to를 써야지. 그렇지. 맞죠?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런 게 있어.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문장이 얘가 주어 메이드가 동사죠. 그럼 여기서 메이드는 뜻이 뭐지? 메이드 뜻이 뭐예요?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관전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1번, 2번이 다 되죠? 해볼게요. 1번으로 만들어볼게요. 시작. I was made. 나 뭐 나와? A sandwich. 그 다음에 I him. 됐죠? 자, 그래서 요걸 만들어놓고 해설을 봤더니 나는 만들어졌다 샌드위치로 금마이에서. 그러면 나는 살인을 당해가지고 오늘 촥촥촥촥 타져가지고 썰어가지고 샌드위치 뿅 넣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뭐가 돼 이게? 이게 뭐가 돼? 어? 이게 뭐가 돼? 굉장히 바람직하죠? 교과서 시리를 내 그런 내용이죠. 사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봤더니 썼더니 몸에 썼다가 되고 요리를 했더니 얘를 데려다가 요리를 했다는 둥 막 이렇게 돼서 뭐가 되냐? 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용식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특정 동사는 사람을 뭐 주어로 한 수동태를 못 만든다. 왜? 직접 만들어봤더니 어때요? 꼬라지가 공포영화죠. 거의 살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찾아볼까? 어딨나? 뭐가 되겠니? 여기 있다. C. 이게 C예요. C. 간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하는 경우. 메이크, 동사 메이크. 얘는 간접 목적 아니라 직접 목적어. B 말고 없어? 이거 말고 여기다 이제 B 여기 B 이거 주면 B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하는 경우. 동사 첫 번째 read. 두 번째 make, 세 번째 write, 네 번째 cook. 그죠? 주어로 갖다 쓰면 사람이 사람으로 읽고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으로 쓰고. 메멘토 뭐 봤냐? 기억이 안 나서 자기 몸에다 막 쓰잖아. 쿡 사람으로 요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조폭 중에서 인육을 먹은 조폭이 있구만. 봤냐? 나왔어. 데려다가. 조선족 아니에요? 조선족 아니야. 무슨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조직 애들인데 데려다가 거기 안에 그게 있어. 뭐야 이렇게. 이제 뭐 가마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먹고 얘를 태웠대. 생. 어? 생. 어 시체를 어디다 묻으면 티가 나니까 화장을 하듯이 거기다 태우고 그래서 그게 있는 거야. 먹을 때 생. 더 먹겠지. 아 생으로 먹는 거는 안 되고 요리해 먹는 거는 괜찮아요? 개념이 남다르네. 아 익히면 괜찮아. 다 똑같으니까. 좀 없지 않을까요? 뭐였네. 맛있어. 아 궁금해요? 뭐라? 아니 궁금한데 시체는 어? 하지 않는. 너 약간. 검찰 보면 소시오패스 점수가 사이코패스 점수가 만점이 40점이래야 돼. 맛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 맛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맛있다고요? 영화에서 아니야. 영화에서 엄청 다음에 맛있어. 26. 야. 엄청 맛있는데 그게 킬로그램 패티가 정말 맛있어서 사람 직접 이렇게 이해를 해서. 자 우영 씨 문장 해볼게요. 여보세요.
이렇게 난 토론을 하는 거 너무 좋고 토론 진도를 다 끝내고 토론을 하는 게 야리 소진 진도 끝내고 우리 야시자 주의해 주시니까 해보자. 자, 오용신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맞죠? 그럼 이제 해볼게. 그는 불렀어 우리를. 천사는 이렇게 불렀다. 이거 오형식이죠? 맞니? 응.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 이유는 우리가 천사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해볼게요. 목적어를 주어로 빼야 돼, 목적보를 주어로 빼야 돼. 그지? 뭐여서 중요한 건 목적어. 첫 번째 중요한 건 목적어 주어로 온다. We. 그 다음. Was. 뭐야? Were. Called. 그 다음 뭐 남아? 목적보 남죠? 그래서 보고 남는 걸 그냥 써줘. And. 주어. 주어. By. Him. 아, 그래서 목적보, 첫 번째 포인트를 오형식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해야 되고, 남는 목적보를 그대로 써준다. 동사 뒤에. 그 대신 얘는 목적어였으니까 목적보라고 부르지만 이제는 주어가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 주격보라고 부르면 되겠지. 맞죠?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야. 오형식에는 뭐가 있어? 지각동사가 있죠. 그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을 썼네? 그죠?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썼어. 그래서 얘도 이제 해볼게. 수동태형 바꿔보면 얘도 I를 쓰고 그 다음 과거니까 was seen. 그 다음 뭐가 남아? 똑같이 보호가 나오니까 보호를 똑같이 쓰면 되죠. 여기다가 보호를 쓰면 돼. Go there. 그 다음에 주어는 by him.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포인트죠. 동사 원형일 때 목적보가 동사 원형일 때 뭘로 바뀐다? 수동태형으로 바뀐다. 그죠? 이거 뭘로 바뀐다? 수동태형으로 바뀐다. 동사 원형일 때만. ing야 ing야 pp야 pp야 다 똑같은데 뭐만? 동사 원형만 뭘로 바뀌어? 수동태형으로 바뀐다. 이게 오형식의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 목적보 보호를 가지는데 목적격보호는 수동태에서 형태를 변하지 않아. 근데 사역동사 지각동사 쓰인 경우 사역동사 지각동사 쓰인 경우 어떤 경우 목적보호에 뭘 쓸 때? 동사 원형을 썼을 때 형태 변한다. 뭐로? 투부정사로 변한다. 말해. 지금 목적격보호에서 ing가 ing는 ing 저 안 쓰고요. 네, ing니까 동사 원형만 투정. 아, 동사 원형. ing는 동사 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7번. 그 다음 번 이게 끝이죠. 네, 그 다음은 뭐냐? 보통은 이렇게 다 뭐 했어?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썼잖아. by 전체가 by를 썼잖아. 근데 by를 쓰지 않고 짝꿍이 따로 있는 애들. 얘를 어떻게 내리니? 거의 외워야죠. 그죠? 네. 그래서 몇 개만 쓰이니? 5개에서 7개만 한글로 던져줄게요. 어디에 놀라다. 그러면 be surprised at. 이렇게 써. 됐죠? 가장 기본적인 걸로. 뭐뭐로 덮여있다. 뭐니까? 인커버드. 인커버드. 이렇게 쓰면 돼. 말이. 다음 B 보세요. B. 수동태로 해석하는 능력. 요거는 결핍할게요. 요거는 그대로 뭘 쓰냐? 예문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는 안 할 건데 이렇게 요걸 문장을 주고 어, 이 논문은 읽힌다 매우 잘 문장을 줄 거야. 문장을 주고 이게 어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쓰시오. 그리고 구문 분석을 하시오. 해석을 쓰시오. 맞으면 맞는 이유를 쓰시오. 틀리면 틀린 이유를 쓰시오. 이걸 줄 거야. 됐죠? 수동태로 해석하는 꼬라지는 분명히 능동태인데 수동태의 뜻이 있는 거야. read, 읽힌다 라는 뜻이 있어. read 자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계속 문장을 많이 접해. 여러 번 읽어. 그래서 이 논문은 매우 잘 읽힌다. 다음에 그 old oak 나무는, 그 오래된 떡갈 나무는 needs, 필요하다. trim이 다듬다. 그래서 trimming이 필요하다. 얘는 need가 수동의 의미인지 능동의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능동이면 뒤에 수동사가 와요. 근데 수동의 의미는 뒤에 동용사가 와.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뭐다? 비난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 남자는 그 사고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 비투용법이야. 뭐 해야 한다. 이건 비투용법에서 형용사중용법에서 뭐 해야 한다. 의무의 뜻을 해석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 기본인 친구들. 교재가 111페이지 첫 번째 12번 문제. 이 새로운 신발 한 켤레는 fast, 빠르게 sells, 팔린다. 두 번째 내 스킨은 쉽게 왜 찢어지지? 개 건조해. 다음에 14번 너의 오래된 집은 need, 필요하다. 얘도 아이들 썼죠? 그지? 페인트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잖아. 아이들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비투용법이죠. 15번 더 프레지던트, 그 회장은 뭐고 대통령은 그 파이널 크라이시스, 그 위기, 재정 위기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한다. 맞죠? 포인트는 다 똑같아. 예문의 내용만 다른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수동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 read, needs, 그 다음에 비투용법 해야 한다. 똑같아. 맞죠? 그러면 숙제를 한번 볼게요. 완성 몇 페이지 돼서 몇 페이지예요? 맨 앞에 수동태 맨 처음부터 72 42 기본은요? 98 119